LA 한인타운 선거구가 이제 십지구로 단일화됐다는 보도 전해드렸죠. 이는 단순히 한인사회 투표 결집력이 강화된 효과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력 부재로 제외됐던 각종 프로젝트나 개발 사업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릴 수 있고 노숙자 문제 해결 등 사회적 현안에서도 한인사회의 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LA 한인타운이 십지구로 단일화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공청회를 거쳐 LA시 의회에서 최종 결정됐습니다. 북쪽으로 베버리, 동쪽으로 버먼트, 남쪽으로는 11가, 서쪽 윌튼을 경계로 하고 일부 지역이 더 포함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은 단일 선거구로 십지구 전체 비중의 20%에 달합니다. LA시의회 연간 예산은 100억 달러, 예산은 15명의 LA시 의원들에게 나눠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지원 등으로 활용됩니다. LA 한인타운은 동쪽으로 다운타운, 서쪽으로는 부촌인 웨스트LA 중간에 있습니다. 위치로 봐도 십지구 내 다른 지역보다 한인타운의 경제적 확장성은 더욱 큽니다. 십지구 시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합심하면 한인타운은 각종 프로젝트가 조성돼 투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십지구 시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숙자 등 사회적 문제를 줄여나가 한인타운 발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LA 한인타운이 4개의 선거구로 나눠져 시의원들이 한인타운 경제 개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타운 십지구 단일화는 선거구 지역의 20%를 차지하는 것 외에도 아시안 유권자가 45% 급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십지구로 선거구가 단일화된 만큼 한인사회도 하나된 목소리로 한인 정치인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